자기 혼을 심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품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정각은 새긴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에 찢는 겁니다. 찢어낸다. 정각은 서예가 기본되어야 된다. 서예가 잘 되어야만이 그 서법대로 돌에다가 옮겨 쓸 수 있거든요. 칙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칙, 나무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면은 그것을 머리카락처럼 부드럽게 해야 글씨를 써놓으면 그만한 매력이 있죠. 예. 이제 일반 모필로서 흉내 낼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태다 보면 그것이 고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찢어놓은 것 같은 막 그렇게 한 그 예리한 맛이 있죠. 정각이라 하면 어떠한 그 돌이나 철이나 그 다음에 옥이나 상아 같은 단단한 물체의 전서체로 글을 새기는 겁니다. 정각도로서 글을 새기는 것이 정각이라 그럽니다. 사포질을 할 때는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수평이 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이제 밑에 면을 고르게 해주려면 사포질을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이제 사포질 소리에 의해서 감각을 하려다 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강한 그 느낌 줄 때에는 돌의 수평이 안 고르다면 이렇게 조용하게 원이 돌아지면 사포질은 인상은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먹은 흘러가주자 먹자 주먹인데 검정색으로 쓰기 때문에 글의 표시가 잘 되겠죠. 그럼 선을 이렇게 그어줌으로 해서 글자를 써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선대로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새기고자 합니다. 상공은 불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세 가지 공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뜻으로. 정각은 하나의 철필이라고 그래요. 철필.
이 정각을 새기는 도구는 철 아닙니까? 철이지만 붓으로 생각해. 이것이 철필이다. 미는 것이 아니고 당기는 겁니다. 반드시 밀면은 가다가 옆길도 갈 수 있지만 당기는 것은 선이 또 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옆으로 벗어날 경우가 없죠. 당긴다 하면 한마디로 해서 찢어지는 겁니다. 정각을 새긴다 하지만 저는 어른한테 배울 때도 나는 칼로 찢는다. 저 계보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일대로 해서 그 다음에 위대 이상적 그 다음에 오경석 3대 오세창 4대 그 다음에 제 5대 안광석 제가 6대 안정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계보인지는 그런지는 몰라도 저의 특징은 왕이지나 고향춘치처럼 부드럽지 않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사 선생님의 그 서체 자체가 가시처럼 돋아나고 나무 가지쯤 뿌려지고 비쳐나갈 때는 가시처럼 돋아난다. 제가 지금 가장 예전 가져온 작품은 제한도입니다. 아버님 하여금 추사 선생님의 그 계보를 이어서 아버님도 이제 추사체를 많이 새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예측을 느끼죠. 하나, 둘, 셋! 청사 안광석 선생님의 17주기가 되는 금년에 아드님이신 청계 안정환 선생님께서 정광제수로 대를 이어서 성공하시고 선친의 위협을 기려 고향인 예동마을에 선친의 기적비를 건립하여 효와 예를 통한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뜻깊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금년이 80입니다. 제가 80이 되도록 어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쭉 했던 그 과정이 제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정각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이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제가 6대에 걸쳐서 정각장으로서 지정받았는데 어떻게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우리 집안에 그 효모종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효도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그 어떤 그 어른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래도 거역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이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